로테이션을 하라고 했더니 완전 악성 후긴하시는 분들, 로테이션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주프로입니다. 많은 골퍼들이 슬라이스가 나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럽 헤드가 열림에서 스퀘어, 그 이후에 닫힘으로 돌아가는 이 로테이션의 동작을 많이 합니다. 저 또한 이런 내용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는데요. 슬라이스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로테이션을 했더니 도대체 왜 훅이 나는 걸까요? 자,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내가 공이 가는 방향에 이렇게 빨간 스틱을 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로테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현상은 임팩트 이후에 이 왼쪽의 손등도 같이 넘어가지는 현상. 자, 여기서 넘어가진다는 건 임팩트 이후에 이렇게 구부러지는 현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손목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손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봤을 때내 클럽 헤드가 내가 가고자 하는 타겟 라인에서 스윙 아크가 확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자, 손목은 잘 돌렸습니다. 자, 손목을 잘 돌렸는데 자세히 보시면 왼쪽 손등도 이렇게 넘어가 있고 클럽 헤드도 안쪽으로 빠르게 들어와요. 자,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스가 싫어서 손목을 돌리니까 확 훅이 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로테이션을 하셔도 클럽 헤드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빨간 선에 머물 수 있게 머물면서 헤드가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면에서 보시면, 자, 손은 다 돌아왔죠. 손과 클럽 헤드의 로테이션은 정확하게 됐는데, 이 클럽 헤드가 타겟 라인 동안 쭉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요. 왼쪽 손등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팩트 순간은 땅! 이렇게 맞죠? 이 상태에서 이 왼쪽 손등이 이렇게 넘어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지면 클럽 헤드가 바로 안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왼쪽 손등이 이렇게 펴져 있는 이 모양이 유지가 되면서 로테이션. 그러면 손목이 구부러져 있지 않기 때문에 헤드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임팩트 순간에 땅! 이렇게 해서 맞게 됩니다. 그 왼쪽 손등은 여기서 이렇게 일자의 모양, 이런 굽힘이 각이 없고 일자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자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손목이 회전. 자, 일자의 굽힘이 유지된 상태에서 손목 회전. 그러면 그대로 손목 안 넘어가 있죠. 그럼 이 상태면 클럽 헤드가 계속 내 타겟 라인 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왼쪽 손목이 이렇게 굽어지게 되면 클럽 헤드가 임팩트 이후에 바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그 이전의 스윙까지 체크를 해보면 임팩트 이후에 왼손이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임팩트 순간에도 정확한 컨택을 하실 수 없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 풀려 맞으시는 현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리면서 손목도 꺾이는데 돌리기까지 한다. 그러면 완전히 클럽 헤드가 안으로 확 들어가면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올바르게 로테이션을 하시는 방법은 이 왼쪽 손등이 꺾이지 않고 딱 그대로 맞는 상태에서 이 손목의 이 펴진 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로테이션.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봤을 때 헤드랑 팔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자, 돌아가는데 헤드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빨간 선을 타고 갈수 있게. 자, 근데 이렇게 클럽 헤드가 열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돌아오죠. 이런 식으로 느낌. 자, 이렇게 클럽 헤드가 타겟 라인 동안 계속 머물게 있게 하려면 왼쪽 손등이 구부러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공 앞에 스틱을 두고 이 클럽 헤드가 계속 이렇게 일자로 넘어갈 수 있게. 자, 손 돌리셔도 돼요. 돌려도 되는데, 왼쪽 손등이 넘어가지 않게, 넘어가지 않고 헤드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계속 타겟의 일자로 오래 머물 수 있는 로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한 번에는 될수 없지만, 그래도 이 클럽 헤드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만 체크를 하셔도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왼쪽 손등이 넘어가지 않았죠? 이렇게 확 안쪽으로 꺾여져 있지 않아요? 자, 그대로 계속.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헤드가. 계속 타겟 라인에 클럽 헤드가 계속 머문다는 느낌. 쭉, 이렇게. 이런 이미지. 자,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로테이션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나셨던 것처럼 악성 혹은 나지 않으실 거예요. 자, 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요 임팩트 이후에 클럽 헤드의 길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비주프로였습니다. 안녕!